네, 산자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삼아 의원입니다. 산업통상 차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자위입니다. 산자위는 내일부터 20일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산하기관의 국정운영을 검증하는 국정감사에 나섭니다. 산자위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역시 일본의 무역 규제 보복과 관련한 우리의 대응입니다. 90일 넘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일본과의 갈등 속에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따져물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01년 소재부품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19년간 소재부품 R&D에 6조 원 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재부품 분야에서 일본과의 무역 적자가 더 심화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비리와 투기로 전락해가고 있는 태양광 산업도 집중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대책 이후에도 세 건의 화재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ESS의 안전성도 집중 검증 대상입니다. 이 밖에 중기부와 관련해서도 P2P 금융업체의 온라인 쇼핑몰, 소상공인 고리대출 문제, 그리고 CVC 확대를 위한 중기부의 방안,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조망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